특히 그 방통위의 위원장 권한대행 부위원장인 거죠. 김태규 부위원장이 뭐 본인이 뭐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여권에서는 방금 전에 14분 전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밤샘 청문회 금지법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김태규 그 직무대행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선 첫째는 방송을 너무 모른다. 예, 문외한이다.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 정도가 수준이 아니고 아니라, 그렇게 전문이라는 말을 예. 보탤 수가 없을 만큼 방송 문외한이야. 자체 문외한이다. 이 표현이 정확하고요. 정확합니다. 예. 이 부분은 김홍일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방송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이, 이력도 없는 분이 네. 그냥 꽂힌 거잖아요. 예. 방송 장악을 위해서. 김태규 대행도 뭐 비슷한 수준이고 김홍일 위원장은 그래도 점잖은 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품격도 의심이 된다. 없다. 예. 예. 근데 막 무슨 턱을 하고 뭐 하고 웃고 이런 거는 청문회장에서 처음 잘못 봤죠. 보던. 예, 못 근데 또 보던. 본인은 이럽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안 되냐. 아이, 야당 의원들도 올바른 자세로 해야죠. 네. 그거는 뭐 여당 의원들도. 예. 그런데 저는 얼굴 비비고 예. 그 웃지 않을 상황에서 웃고 이런 의원들은 못 봤습니다. 예. 이분은 막 얼굴을 막 비비다가 예. 뭐 이러고 있다가 막 그래서 저에게 예. 계속 지적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것까지 지적해야 되냐. 우리가 다 늙어가는 처지에. 그래서 또 지적 안 한다고 예. 그 야당 의원들, 우리 위원들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제가 지적했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들이 참다 못해서 네.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네. 자초한 거죠. 김태규 대행이. 네.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태도 면에선 이진숙 위원장을 좀 배우세요. 제가 그랬죠. 태도 면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배워야 된다. 이진숙 이숙 후보는 위원장은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요. 예, 똑똑하게 예.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방통위가 거의 마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위원회가 마비 상태죠. 일상 위원회. 업무는 돌아갑니다. 일상 업무는 돌아가고 회의는 할 수가 없는 방송 거예요. 방통위원회가 마비된 거죠. 네.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가.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26일, 8월 26일이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걸로, 월요일인가? 네, 맞습니다. 8월 26일 날 지금 가처분 소송,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의 고 선임된 부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 판결이 8월 26일에 있습니다. 네. 그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는데, 없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MBC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나죠. 8월 26일 법원 판단에 따라 본안 소송이 있기까지 불법적으로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할 수 있으니 네. 이거는 정권의 예. 방송 장악이 중단되는 실패하는 일시적으로. 거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네. 거꾸로 네. 이게 기각되면 네. 그러면 본안 소송이 있기 전까지 방송 장악이 지속되고 MBC를 장악하려는 무자비한 네. 이사들의 행동이 시작되겠죠. 법원에 당부하시고 싶으신 거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판단으로는 7월 31일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임명되자마자 방통위 업무 보고도 안 받은 채로 마치 방송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해서 원 미션 하나로 온 사람들처럼 임명된 취임식 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1시간 35분 동안의 회의를 거쳐서 13명의 KBS, MBC 이사를 선임하거든요. 그리고 토론 없이 투표만 일곱 여덟 차례 했다. 이게 방통위 측 증언이었어요, 국회에. 이것만으로 이건 위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2008년 절차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2008년 구방송위원회 관련 같은 이게 선고가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에. 내용이 뭐냐면 합의제 행정기구의 핵심은 심의다. 심의 후 의결하는 거다. 그런데 심의가 없이 의결했다면 이건 무효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이 그런 그 과거 판결, 그게 판례잖아요. 그 판례를 보시지 않을까 그냥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네. 아,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심의 토론도 없이. 없이 심의. 심의 없이 의결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했고 사실 1시간 35분 동안 있었던 83명.
83명의 응모자를 83명의 응모자를 심사해서 심의해서 13명으로 압축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하죠. 1시간 35분 동안 면접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네. 네, 불가하다. 하여튼 이거를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게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서 있을 가처분 소송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내일 과방위에서는 주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될까요? 핵심이 속기록 제출입니다. 안 내놓고. 이 속기록은 7월 31일 1시간 35분 동안 진행된 그 저희가 보기엔 불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그 내용이 담긴 속기록 제출인데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김태규 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게 불법 요소가 전혀 없고 절차에 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속기록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아니, 본인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그런데 안 내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은 계속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되죠. 그 강제로 뭐 받을 방법 그건 검찰 수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믿는 건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국회법을 어기고 이런 태도를 해도 그리고 국회가 고발을 해도 난 수사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든든함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정상적으로 수사와 이런 게 진행되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진전도 없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수사 제대로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검사들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그 아련하고 온 거 아닌가? 아련 수사. 아련 수사. 아련 조사. 아련 조사. 뭐 그런 거 그런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말끝마다 김태규 대행이나 국민의힘이 방통위 직원들 얘기를 해요. 직원들이 뭐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 이거 만약에 위원장이나 야당 과방위원들이 자신들은 놀면서 그러면 그게 비난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하여 과방위의 보좌관과 의원들은 정말 더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리고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질문을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다는데 답변 나오는 건 답변할 수 없다. 이거 만들려고 방통위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죠. 직원이 정말 토론을 하면 국회의원들과 그런 수준이라면 말이 되는데 그냥 저거는 일방적인 그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궤변적 옹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정말 방통위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방송 문외한들이 내려와서 혹은 방송 장악 기술자들이 내려와서 방통위 조직의 근간을 훼손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 못하고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홍위병 기관처럼 전락한 게 방통위 직원들에겐 가장 괴로운 거 아닐까 합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앞서도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뭘요? 아니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의 태도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자꾸 지적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 무시죠 그건. 국회 무시다. 당연하죠. 국회에 와서 청문회 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지적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느낀 건 아, 이 부분이 국회 상임위장을 재판장으로 보는구나. 본인의 절대적인 권위가 유지돼야 되고 질서 유지권도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제 그 판사가 아니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하면 건방 떤다는 말까지 돌아왔습니다. 회차 바꾸고 새벽 2시 반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국회는 차수 변경이라는 걸 하고요. 당일의 차수 변경에는 국민의힘도 동의해서 차수 변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걸 인권유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어처구니 없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고요. 네. 오히려 아마 국민의힘이나 네. 그 행정부에서 놀라곤 있겠죠. 왜냐하면 21대 민주당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 답변할 때까지 저희는 답변을 듣겠다. 네. 예. 답변 안 하는 것이 국회 무시고 예. 법 무시다. 예. 그러니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견제, 감시해야 하는 게 일이에요. 예, 그걸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또 이상한 게 집요하게 묻는 게 잘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예. 언론이 받아 쓰는데 국민들이 저런 거 안 속습니다. 거꾸로요. 예. 저에게 아주 보수적인 분들도 네.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할지 몰랐다. 준비한 거 보면 민주당 네. 의원들은 정말 준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준비를 안 하냐.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 속으로는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일부 기자들께 제가 네. 이번 청문회에서 중요한 게 몇 개 밝혀진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선은 네. 국민 여론 수렴을 했어요. 방통위가 이상인 직무대행이 결정해서 네. 그 국민 여론 수렴 내용도 안 보고 결정했다라는 네. 것을 김태규 증인이 실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잖아요. 예, 부실 네. 심의도 안 했고 네. 부실한 자료 검토라는 게 이미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임무영 이진수 이진수 위원장의 예.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예. 2023년 말까지 예. 이거 알았냐 몰랐대요. 예. 부실심의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게 드러났고 네. 그뿐만 아니라 임무영이라는 분이 네. 소위 그 스폰서 검사 스폰서 접대 받았다는 것도 드러났냐 모른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네. 당적조회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적조회 답변을 못 받았다. 민주당만 못 받았냐 아니다. 국힘도 답변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자격심사 안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게 드러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청문회 하기 전에 언론에 나와서 이번 청문회는 되게 디테일한 곳에서 뭔가가 이제 드러나니 디테일하게 봐라.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요. 김태규가 계속해서 뭐 답변할 수 없다. 직무상 어쩌고 그것만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지난 1차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건 심의 없이 7~8차례 투표만 했다. 두 사람이. 그리고 이진숙에 대한 기피 신청에 이진숙이 의결했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네. 예, 그걸 모르고 그냥 볼 게 없었다. 그러니 그게 눈이 없으니까요. 볼 눈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꼼꼼하게 상임위를 엉덩이의 힘으로 그럼요. 취재를 네. 하면서 보고 어떤 게 네. 새로 발견된 사실인지를 네. 보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마감 시간 끝나면 자기들도 안 보니까 기사가 안 나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